제가 베라보니하고 문자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스태프분들이 보내시는 네. 문자는 안 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대 예체. 제가 베라보니하고 문자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잘 하고 있나요? 네, 지금 잘 월드컵 가서 잘 으쌰으쌰 하고. 지금도 월드컵에서 먹을 거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? 먹을 거, 네? 먹는 거 막 사진. 아, 네, 막 보내시죠. 막 보내요? 네. 아, 맞습니다. 출장 가셔서 저한테 먹을 거 사진 보내지 마세요. 한창 배고플 그 11시, 12시 막 이때라서. 맞아요. 네, 먹을 걸 밝히는 팽이한테 좀 보내주고. 정말. 자, 일단 스태프. 스태프분들이 보내시는 네. 문자는 잘 안 본다고 그렇게 네, 하는데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. 그 경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. 광고 나오잖아요. 그때 네.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세요. 아, 그럼 정말로요? 약간 뭔가 되게 뭔가 그렇더라고요. 야, 날 무시하지 않고 있구나. 네, 날 리스펙하고 있구나. 저분 지금 저렇게 중계하시는 분이 내 문자에 답장을 했구나.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. 옆에 박지중 선수가 있잖아요. 네. 야, 박지중 선수를 옆에 두고 최혜 씨랑 문자를? 야, 저 같으면 정말 박지중 선수 사인을 열심히 받을 것 같은데. 저희 매니저님이 네. 정말 팬이시래요. 아, 네. 박지중 선수? 아니요. 그럼. 콩진 오빠요. 아, 저요? 네. 아우, 그래요? 네. 그 지니어스 네. 때 완전 너무 똑똑하셔서 야, 반했대요. 난리 났죠. 네. 최혜 씨가 봤나요? 저요? 아, 네. 그 카드 하는 거 봤어요. 그거만 보고 딴 거 안 봤죠? 네.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다 봤으면 난리 났어요. 제가 왜요? 네. 제가 어떻게 대했습니까? 그거 다 봤으면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문자 보내서 저한테 보내고 있을 거예요. 아. 네. 아, 다 봤어야 되는데. 네. 알겠습니다. 그거 좀 추천해드리고.